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이 직할교구 수국사와 정수사, 청룡사 주지를 재임명했습니다. 원행스님은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 기념관에서 서울 수국사 주지 호산스님과 강화 정수사 주지 도림스님, 서울 청룡사 주지 진홍스님에게 각각 임명장을 전달했습니다. 이 자리에서 원행스님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사찰의 여법한 운영을 당부했고, 이에 호산스님은 더욱 열심히 포교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부족한 점이 많은데 열심히 또 포교하고 정진하라고 이렇게 임명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열심히 더 포교에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. 호산 스님은 종진 스님을 은사로 1980년 삼위계를 수지했으며 양평 상원사와 용문사 주지를 역임했고 현재 중앙종회 의원과 상월결사 총도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.